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HTTPS 검열 및뭐 차단 관련 이슈가 뜨거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HTTPS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보안 접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안 좋은 컨텐츠, 안 좋은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반발이 있냐? 일단 이거를 하려는 취지가 뭐냐면요. HTTPS 이런 것들 뭐 차단 이런 거안 하면 우회 접속을 통해서 여전히 안 좋은 컨텐츠 뭐 사각지대 이런 데서 안 좋은 사이트들을 이용하니까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단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반발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 카이스트 무려 카이스트 구성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페이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S 검열 어떻게 헌법에도 쓰여 있는 통신의 자유를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뺏을 수가 있나요? 이것도 중국 몽인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댓글도 약간 옹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거의 이슈는 뭐 별의별 트위터에서도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는 게 아니냐 뭐냐 하지만 이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유라든지 검열 이게 말이 되냐 vs 이런 안 좋은 사이트, 안 좋은 컨텐츠들을 차단해야 되냐? 자유 vs 그렇게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